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 캐시워커 아세요? 하루에 만보 정도 걸으면 하루에 100원이 나와요. 네, 그러면 한 달에 3,000원이거든요. 그거를 적립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7,000점을 모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7,000점이면 빠바 상품권 5,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사고 신랑이 하나 사고 해서 만 원을 만들어서 오늘은 빠바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캐시워크에서 저희가 쿠폰 두 개를 만들어서요 빠바에 왔습니다. 이렇게 만찬을 합니다. 커피는 행사에서 1,500원이에요 그래서 두 잔 그냥 시켰어요. 열심히 걸어서 먹는 빵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, 가을비가 옵니다. 생각보다 추워요. 가디건 하나 입어도 될 것 같은 날씨입니다. 비가 많이는 안 오는데 되게 보슬보슬보슬해서 우산을 안 쓸 수 없는 날씨예요. 저 우산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안 쓰면 또 다 젖을 것 같고. 여기가 다운타운 버거거든요. 근데 여기 2층에 원래 노티드 도너츠가 있었어요. 여기가 원래 처음 생긴 점이었었는데 노티드 도너츠가 없어지고 스테이크 집이 생겼어요. 근데 그 스테이크 집도 다운타운에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비 오는 가을. 다이소에서 폭풍 쇼핑을 했어요. 뭐 이것저것 사고요. 신랑 필요한 거 사고 저는 빨래판이랑 빨래비누 넣는 빨래비누 케이스를 하나 샀습니다. 제가 원래 손빨래를 잘 안 했는데 귀찮아서 네, 이번에 세탁기 고장나고 나서 손빨래를 좀 해봤더니 상당히 깨끗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피 작은 거나 이런 블라우스 이런 거는 손빨래를 이제 좀 해보려고요. 네, 그동안 게을러서 안 했었는데 한번 사봤습니다. 빨래판이 1,000원이고요. 빨래비누 케이스가 1,000원이에요. 집에 빨래비누는 있거든요. 네, 이제 오늘은 좀 주부 모드로 쇼핑을 했습니다. 저는 지금 이마트로 신세계 상품권 지류로 바꾸려고 가고 있는데요. 제가 이번에 SK모바일 알뜰폰으로 바꿨거든요. 근데 요금제가 너무 저렴하더라고요. 네, 요금제도 저렴하지만 또 이마트 상품권 2만원씩 증정하더라고요. 신세계 상품권이죠. 그래서 저도 바꾸고 신랑도 바꾸고 해서 4만원 받았는데 저번에 국민카드에서 또 사용만 하면은 25,000원 쿠폰 준다고 그래서 썼거든요. 그랬더니 또 그 쿠폰도 들어왔어요. 그래서 총 65,000원 신세계 상품권이 들어왔습니다. 그거 지류 용지로 바꿔야 쓸 수 있거든요. 지금 이마트 가서 바꿀 거예요. 오, 대박인데요. 65,000원.